태어난 해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. 헤로스토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정신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정신이 좀 그래서 불을 질러버린 걸로 기록이 남아있어요. 첫 번째. 두 번째, 이 방화의 배후에는 헤로스토스투스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말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제들이 또 배후 세력에 있었다. 받쳐진 헌금을 횡령을 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방화를 저질렀다. 들고 도망가버렸다. 불 지르고. 세 번째,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전의 사제들이 불을 지른 건데 지진 때문에 이게 보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당시가 굉장히 성숙이었던 거예요. 안 돼, 조금만 더 이래고 에이씨 불 질러버리고 그냥 새로 다 처음부터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냐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학설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위대한 사람으로 추대를 하기 위해서 방화가 일어났던 해가 기원전 356년,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해가 356년. 이 소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큰 신전이라고 불리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니까 그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좀 신격화되어 있는 또 학설도 네 번째로도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계속 자기에 대해서 영웅시하고 신격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에페소스 들어갔을 때 아르테미스 신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? 보고 못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는 이 에페소스를 점령하자마자 자기와 관련된 루머가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아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불러 모아요.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이 신전을 증축하여라. 그리고 신전의 이름을 아르테미스